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전 세계 여러 시장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한국 방산이 더욱 주목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K방산이 또 축포를 터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 미사일 최초로 미국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며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령관 입에서 직접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당했으나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유세 도중 피격되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범은 사살되었고 지지자 중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장 사진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 장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날 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현장 사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한 총알에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SNS를 통해 미국인의 단결과 강력한 결의를 강조하면서 본인 의견제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까지 오르면서 향후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며 바이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투자 심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가 한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년간 411% 상승했고 현대로템은 92%, 한화시스템은 25%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자주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방산주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갈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국방력 강화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 신드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월 치러질 미 대선이 다시 한번 방산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국의 방위 예산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관련해 인상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내 방위 산업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국내 방산업체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적극적인 군사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IGNEX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IGNEX1은 여러 건의 대형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이라크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2, 천궁 2를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천궁 2 등 방공무기 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등 9억 2천만 달러어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사업청과 전투기 KF-21에 장착되는 엔진 공급 계약, 폴란드와 다연장포 천무를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9월 진행되는 인적 분할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설 지주회사와 존속 사업회사로 분할되어 방산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사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방산기업 주가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산주들의 주가도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LIGNEX1은 호재가 겹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LIGNEX1이 미국에서 유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산 유도무기 첫 미국 수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LIGNEX1은 현지 시각 12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비교시험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림팩 기간 이뤄진 이번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표적, 공중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모든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된 비궁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IGNEX1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LIGNEX1은 이번 시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국내 무인수상정의 임무작전 수행 간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궁은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뒤 이번 최종 시험까지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고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FCT 사격 시험은 실제 림팩 훈련에서 진행하며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LIGNE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LIGNEX1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미 해군과 소유재기 활동을 착수했고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맞춰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유재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익현 LIGNEX1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미국의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주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미 해군은 지난해 10월 무인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 발사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상체계사령부는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비궁 FCT를 진행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궁 FCT를 진행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방문해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면서 더욱 주목됐는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올해 림팩에서의 비궁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함정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또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며 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사성 장군인 미국 인태사령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최고위급 장성이 한국에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은 견고하며 모든 전투계획은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에 신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하려는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4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은 대규모 해군 전력을 이끌고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부사령관의 지위를 맡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함 공모함 칼빈스노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 등 연합 해군 전력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1990년 림팩에 처음으로 정식 참가 기회를 얻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 해군을 보고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더니 이제 드디어 지휘 영역에 올라선 것인데요. 림팩에 참가한 지 34년 만에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훈련 참가국이 아니라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주요 지휘국의 지위로 올라선 것이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참여의 목적으로 연합훈련, 한국 방위산업의 홍보, 우방국 해군과의 교류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훈련 림팩은 미 우방국들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만남을 통해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방국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지난 2일 한국의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함상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국의 이번 림팩 리셉션은 참가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림팩에서 연합해군 구성군사 부사령관의 위치에 오른 한국의 문종화 림팩 전대장이 세미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고위장성들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일 한국의 4,900톤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함상 리셉션에는 미군의 사성장군 4명이 한꺼번에 방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면면을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세미얼 파파로 인태사령관, 폴라 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스티븐 켈러 미태평양함대 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 공군사령관 등 그야말로 쟁쟁한 별들이 한국 상륙함을 찾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엔 사성장군이 한두 명씩만 방문했는데 사성장군이 4명이나 한국 함정을 찾았다는 걸 두고 그만큼 미군 측이 관심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 해군 장성들이 연이어 한국의 리셉션에 참석했다는 입소문이 나자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고 그로 인해 통상 리셉션에는 250에서 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는 500여 명이 몰려 큰 인기를 모았다는 후문입니다. 일례로 한국 함상 리셉션을 찾아온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 측이 제작한 림팩 모자를 선물로 받자마자 자기 모자는 벗고 이후부터 한국 해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인도 구축함의 함장은 우리 율곡이 이함을 형제함이라면서 마스트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캐나다 잠수함장을 만나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차기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리셉션의 반응이 어찌나 좋았는지 함상 리셉션 이후 인도의 쉬바리캄 마스트에는 태극기가 개양돼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 이함의 김봉진 함장이 인도 쉬바리캄 프라샨트 모한한 준장을 만났을 때 친분을 쌓으면서 인도 측에서 먼저 태극기를 개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도 우의의 표현으로 인도 국기를 태극기와 함께 달았습니다. 인도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형제국이란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림팩을 통해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 해군 지휘관들과 교류를 높여가는 한편 한국은 림팩 리셉션에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6.25 참전용사를 초대한 이유는 오늘날 한국이 이런 국력을 갖게 된 것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고 이를 본 외국 해군들은 한국의 이런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구성군사 부사령관으로 진입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역대 림팩에서 미국의 고정 파트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림팩을 총지휘하는 연합기동부대 사령관은 보통 미 삼함대 사령관이 맡고 연합기동부대 차석사령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맡아왔습니다. 올해는 요코타가즈시 해장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의 국력과 림팩 기여도 등을 종합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전쟁 포기 등이 포함된 평화헌법으로 인해 다국적군의 전투지휘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투지휘는 연합기동부대 사령관과 그를 보좌하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 라인으로 이어지는데 부사령관은 직제상 일본 측이 맡는 차석 사령관보다는 낫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은 한국이 2026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2028년에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안팎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들 얘기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과 인력을 파견하는 등 림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연합훈련 중이라는 와중에도 한국산 방산무기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가운데 각국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전시회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장사천재 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행사로 보이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가한 29개국 중 이지스 구축함이 동원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 잠수함 참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함정 공개 행사 때 율곡이 이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을 공개한다고 하자 3,500여 명이 율곡이 이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을 찾았고 천자봉함에는 1,300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함정을 방문한 싱가포르 안보 매체 소속의 한 기자는 SNS에서나 접했던 한국 함정에 오르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었다. 내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훌륭하게 꾸며졌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지난 1일부터 3일 천자봉함 차량 갑판에서 방산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해군은 이번 함상 리셉션을 통해 총 60조 원 규모로 12척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캐나다 측에 우리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K-방산 세일즈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일본과 경쟁 중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군까지 도운 것인데요. 이번 림팩에서 잠수함을 참가시킨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라 한국의 잠수함은 각국 해군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 참여한 한국 방산업체는 LIGNX-1으로 130mm 유도무기 비룡과 2.75인치 유도무기 비공,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핵엄의 모형 등을 전시했고 카이는 고등훈련기 T-50 모형을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무인수상정 해령의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LIGNX-1이 림팩 훈련 중에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에 대한 최종 성능 평가를 위해 실사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최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연내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약이 성사되면 비공은 미국으로 수출된 최초의 국산 무기 체계가 되기에 안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 해군은 소형 고속정을 주력 무기로 하는 후티반군과 홍해에서 분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비공과 같은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 비공은 미국과 함께 개발하던 무기 체계였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군은 다수의 대형 대함미사일을 갖추고 있었지만 소규모 보트를 이용해 직접 군함에 충돌하는 신종 테러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지름 2.75인치 로켓에 유도장치를 부착한 유도로켓을 공동 개발할 국가를 찾았는데 한국보다 적합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2007년부터 한국의 LIGNX-1,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동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2012년에 예산 문제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2018년부터 전력화한 것인데요. 비공은 이미 미 국방부의 무기성능평가 FCT에서 미국 평가단의 참관 아래 비행, 사격시험을 비롯해 현장실사 등 다수 검증 과정의 요구 조건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충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공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차량 한 대에 두 개의 발사장치에서 최대 40발 발사가 가능하며 표적 탐지부터 전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초 남짓밖에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더구나 비공은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최대 강점은 지대지, 함대함, 공대함, 공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비공의 로켓 한 발당 가격은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림팩 훈련에서 LIGNX-1의 성공적인 최종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방산의 미국 방산시장 첫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자국 해군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국방부에게 보고하고 LIGNX-1이 실제 포탄을 탑재한 비공을 미국 하와이 현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실사격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LIGNX-1과 논의하며 함께 뛰었다는 후문입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무기가 미 해군 무기고에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 12일 미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2024 림팩 기간 중 무인수상정 탑재 비공의 실사격 최종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이 만든 유도로켓 비공은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시험 최종 평가를 놀라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국산 유도무기가 미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 시험, 즉 FCT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따라 K-방산 역사상 첫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부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궁이 K-방산의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LIGNX-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은 지난 12일 미 국방부가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에서 표적을 모두 100% 명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궁 시험에 사용된 표적선이 공개되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표적선의 크기가 정말 작았기 때문입니다. 비궁은 6발을 발사했는데 6발 모두 표적선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발째가 명중했을 때 표적선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표적의 잔해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비궁은 지난 2019년 FCT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의 1차 시험을 거쳐 총 4단계로 진행된 2차 시험까지 통과했고 이번 림팩 훈련 중 최종 시험, 즉 마지막 사격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테스트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표적 공중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실사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사실 비궁 개발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먼저 전력화된 비궁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다가 LIGNX-1이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LIGN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데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궁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전합니다. LIGNX-1은 최종 시험 발사 통과 이후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궁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비교 시험 FCT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 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군이 추진하는 무기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되요.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 평가의 대성공은 우리 군과 관계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일단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 해군의 4,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이 비궁 발사대와 함께 미국 무인수상정을 태평양의 미국 해역 한가운데로 이송하고 진수하는 등 민관군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군과 방산업계가 팀코리아로 협력한 끝에 수출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인데요. 시험 평가를 현장에서 지휘한 LIGNX-1은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미국의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자주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LIGNX-1은 그동안 비궁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미국군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비궁은 사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연안 경비 수요와 후티 반군 등의 소형 고속정 공격에 대응해야 했고 이를 위해 비궁과 같은 유도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미군은 연령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로켓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에 공동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먼저 표적에 대한 영상을 다른 탐색기로 탐지한 후 이 영상을 유무선으로 로켓에 전달하고 로켓은 발사되어 중간 단계까지는 관성항법으로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먼저 입력한 영상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적을 찾아 명중시키는 방식의 유도로켓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해서 손을 뗀 뒤에는 LIGNX-1이 단독으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수상정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2016년 한국 해병대에 처음으로 배치된 비궁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이후에는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함대함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비궁을 자세히 뜯어보면 머그컵보다 작은 직경 70mm의 내부 공간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탐색기, 탄두, 유도조종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가 탑재돼 주야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궁과 유사한 무기체계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가지가 있는데 표적에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계속 레이저로 조사를 해줘야 하는 유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비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유도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된 탄이 표적에 맞도록 레이저로 유도할 필요 없이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은 비공과 동급인 유도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대당 가격도 4천만 원으로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록히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은 현재까지 4개국에 수출됐는데요. 더구나 한 번에 수백 발에서 수천 발씩 수출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LIGNX-1 입장에서 비공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비공이 매력적인 로끔 무기체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자체 개발로 업그레이드해왔고 이제 미국이 돈을 주고 사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비공의 마지막 FCT 사격 시험에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관을 위해 헬기를 타고 천자봉함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비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 미 해군은 이미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다.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 또한 이번 림팩에서의 시험 결과는 미 국방부의 평가 자료와 고속해안 공격정의 공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비공은 앞으로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시험 발사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우리 해군의 천자봉함을 약 1시간 동안 방문했고 현장에서 비공 해외비교 시험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이후 비공의 완벽한 명중과 시험 통과 결과를 보고 난 뒤 이 같은 발언까지에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미 함정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지난 2월 방한해 국내 조선업체들을 둘러본 것 또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카를로스 장관이 새로운 해양 전략을 공개했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국제 조선 산업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오션이 지난 6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해 비공에 대한 기대는 물론 나아가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환영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FCT 통과에 이어 미 해군 참모총장의 비공 극찬 발언까지 나오면서 LIGNX-1은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의 소유재기 절차와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는 등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의 본격적인 수출 협상은 내년 이후에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LIGNX-1에서 개발한 중형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핵엄 플랫폼은 비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LIGNX-1은 현재 중동 지역의 수출형 모델 제안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수출이 성사되는 그 순간 중동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비공뿐 아니라 LIGNX-1의 검증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K-방산 수출의 또 다른 효자 품목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는 만능이 아니지만 다른 무기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집중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지향성이 남다릅니다. 또한 레이저는 나노미터의 크기로 미세 가공이 가능해 매우 정밀한 타격과 표적을 할 수 있는데 다표적 교전 및 신속한 재조준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치열한 레이저 무기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출력 50kW, 사거리 3에서 5km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를 추진 중으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우주궤도에 있는 위성 센서 파괴를 목적으로 소콜 에셜론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루건을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무기는 특성상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발사돼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군의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무기는 20kW급 출력으로 드론 등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후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인데 앞서 우리 군 당국의 무기시험 평가에서 3km 밖 표적 30대를 모두 파괴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사청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루건의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쏘아 맞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영화처럼 육안으로 레이저 광선이 보이지는 않지만 적외선으로는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실탄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로 적 기체를 타격하는데요. 레이더로 탐색한 무인기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를 10초에서 20초가량 조사해 섭씨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표적 무인기 내부의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이래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는 등 전 세계 동종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역시나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어 도심에서도 사용이 수월합니다. 현재는 출력이 낮아 소형 무인기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산 871억 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작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방사청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 한화의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이번이 대한민국이 처음이라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이저 대공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실용화를 추진 중이며 앞서 영국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 사격 시험 성공 영상을 공개했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올해 말 레이저 대공무기를 세계 최초로 전방 진지와 서울 주요 빌딩에 배치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전력으로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 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사청은 출력과 사거리 가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해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핵심 문제는 출력으로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급 출력, 순항 미사일은 30kW급 출력, 전투기나 지상 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되지만 고출력을 내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소요되며 지속적인 발사를 위해선 장비에 고열을 시키는 냉각장치 등도 필요한데요.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매우 커져야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술력으로도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와 진화를 거듭해온 만큼 대한민국이 미래에 향상된 레이저 무기를 내놓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전 배치하는 선도국가가 된 것처럼 못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있었던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험평가 실제 영상이 공개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5, 4, 3, 2, 1, 발사.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철로 둘러싼 81mm 포탄에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직경이 2배 가까이 되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도 5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판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번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온 레이저를 집중 발사해 3km 밖에 드론이나 폭발물을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전 세계 방산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한 건 현존하는 다른 레이저 무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레이저 무기의 강력한 출력으로 인해 무인기가 속수무책으로 폭발하는 등 그간 손을 쓸 수 없었던 소형 드론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군이 야전에 배치하려는 대공 레이저 무기가 군집 드론까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방산 역사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에 따라 전쟁과 전투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전부터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해 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등 레이저 무기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인기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레이저 무기가 다른 무기와 달리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드론들은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기에 정확성이 매우 좋습니다. 때문에 레이저 요격 무기는 실탄 기반 대공 무기와 달리 전력 공급만 충분하다면 빛의 속도로 다수의 표적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기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의 레이저 버전으로 차세대 대공 방어 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언빔은 100kW의 고에너지 레이저빔을 쏘아 로켓포탄, 드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개념 무기로 아이언돔이 차단하기 어려운 작은 근거리를 요격하도록 설계돼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한민국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양산하면 아이언빔을 제치고 독보적인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으로 블록1, 블록2를 뛰어넘는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3는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인데 블록3는 100kW의 출력을 갖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면에서나 성능면에서나 아이언빔보다 앞으로 공개될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가 여러모로 경쟁력이 높은데요. 레이저 무기 체계야말로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핵심으로 떠올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수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